소는 누가 키우고 논문은 누가 쓰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도 키워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는 그런 현대사회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극 분야의 하나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기술들을 통해서 탈장르적인 어떤 시도들이라든지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출, 작가, 안무가, 무용수, 퍼포머, 소리꾼, 배우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 없이 활동하는 혼종 하이브리드 별종입니다. 연극 분야 연출하고 있는 이경은입니다. 글 쓰고 연출하고 있고 창작집단 작당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주의력결 핍장애가 있고 그리고 사회공포증, 건불안장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획으로서 정체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앞서 2020년도에 참여했던 정승준 무대 디자이너님의 그 전시를 보고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너무 좋았고 그 과정을 창작예술아카데미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는 걸 보고서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 저에게 안전한 실패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창작 아카데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창작자들이 이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멘토링을 받고 자신의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을 지켜봤고요. 또 다양한 예술가 동료들을 만드는 그 네트워킹 장이 잘 마련되는 것을 보고 저도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 정상가족의 의미, 또 정체성 찾기와 같은 청년들에게 좀 다가오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담론을 뭔가 재현으로 뭔가 배우를 무대에서 올려서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무대의 한계거든요. 실제 당사자를 올리자. 무대에 실제 정신장애인들이 겪었던 경험들, 차별과 억압들을 경험했던 분들을 실제로 모집해서 올리자. 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관계, 만남과 헤어짐에는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왜 나는 뼈가 부러지고? 우리 만남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통해 나는 어떤 삶을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게 차별이랑 억압이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비정신장애인들이랑 같이 연극을 만들 수 있구나. 소도 키워야 하고 그리고 나의 스펙 한 줄을 위해서 졸업장을 따기 위해 논문도 써야 되는 그런 현대사회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형태가 어떻게 딱 만약에 관객들이 저희 공연을 보러 왔을 때 이게 무슨 연극이지? 이게 그냥 전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각각의 모든 장치들과 요소와 뭐 사운드와 그리고 아니면 후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야기들을 관객에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여섯 명의 배우가 해설자, 여자, 남자를 연기하는데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 소리, 움직임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구현하는 피지컬 시어터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좀 기승전결이 없는 그런 대본으로 작품을 구성을 했는데 이 텍스트를 어떻게 무대화 시킬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카데미에서 제가 잘 뛰놀고 있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말만 하면 언제든지 손을 뻗기만 하면 도움을 주시는 아카데미의
선생님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너무나도 저한테는 귀한 시간인데 아쉬운 점은 제가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다르게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 든든하다고 할까요? 동지가 있다는 것이. 좋았던 부분은 네트워킹 기회가 많아서 저희 연극 분야 외에도 다른 시각 예술 분야나 문학 분야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무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완전 이번에 중증정신장애인데 더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뭔가 신체 언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획으로는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폐쇄병동 그리고 시설 그리고 집 이 세 군데가 저는 격리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장애인들에게 이런 작업들이 좀 제 스스로도 할 때마다 약간 좀 의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나? 뭐 이게 제대로 된 연극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들 안에서도 저는 제 스스로가 저의 작업들을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인정을 받고 저의 예술적인 언어들이 자리를 잡으면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협업도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예술가로서 좀 목표를 이루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작품을 잘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이겠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조아라라는 이제 연출가가 6명의 배우들과 어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재미난 말도 안 되지만 되게 연극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고요. 집단을 이끌면서 또 계속 연극 작업을 하면서 연출로서 좀 메소드를 구축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 욕심의 발판 정도의 어떤 연출 메소드를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출 메소드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